안녕하세요. 신사대 김권수 전 선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샷의 구질은 총 9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는 게 훅과 슬라이스죠. 네, 이번 시간에 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프로님, 네? 준비하신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훅으로 많이 고생했던 골퍼 중에 하나입니다.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스윙 궤도를 이렇게 뒤에서 훑어오거나 혹은 손으로 이렇게 닫아쳐서 훅보다는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온 클럽들은 이런 자가 피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럽의 도움을 받아 좀 페이스를 2도 정도 오픈을 해서 치곤 했었는데요. 스윙적으로 어떤 연습 방법을 통해서 스윙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프로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고, 네. 자, 보통 자신의 골프 이런 백이 이렇게 있죠? 네, 골프 백을 오른발 뒤꿈치에 이렇게 놔주십니다. 네, 처음에 너무 가까이 두시면은 클럽이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놔주십니다. 네, 그리고 공을 한번 쳐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약간 슬라이스가 난 기분이에요. 이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맞추지 않기 위해서 약간은 이렇게 처지는 스윙보다는 약간 가파르게 오는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골프백이나 장애물을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훅성, 인투와 스윙 궤도를 고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